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감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태나무는 잎과 줄기, 열매 등의 모든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약나무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노각나무, 황칠나무와 더불어 약효가 매우 좋아서 인삼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며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서 연수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면 주장자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유로 스님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나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주장자는 옛부터서 서산대사와 원효대사 같은 아주 명성 있는 고승들이 짚고 다닌 지팡이라고 해서 더욱 더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감태나무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지압과 호신용, 곡괭이 받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신의 약재로 불리우는 감태나무는 높은 산보다는 낮은 야산지역의 100에서 500m 고지의 양지 바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주로 중부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약용으로는 나무줄기와 열매를 말려서 차로 마시고 잎은 데쳐서 나물이나 묵나물 또는 반찬용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리모넨 정류, 지방류 시네올, 아세테이트 피넨, 그리고 풍부한 칼슘과 카테닌 등을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폐와 위 그리고 대장경에 작용합니다. 한방과 민간에서 감태나무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신경통, 손발이 자꾸 저릴 때, 타박상과 근육통, 배가 차갑고 아픈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산후통으로 뼈가 많이 허약해질 때와 허리와 무릎이 약해졌을 때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오랫동안 장복하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지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세게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뼈가 잘 부러지지가 않아서 뼈에 무지 좋은 약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우유보다 7배나 많은 칼슘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뼈에서만큼은 신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태나무 속에는 매우 끈적끈적하면서 잘 달라붙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부러진 뼈를 빨리 이어준다고 해서 접골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뭉친 엄혈을 잘 풀어주며 뼈가 허약한 분들이 오랫동안 감태나무를 즙으로 해서 달여 드시면 골다공증을 비롯한 온갖 뼈질환을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태나무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발육을 촉진시켜 키를 크게 만들어준다고 전해집니다. 키는 뼈의 길이와 비례하고 뼈를 만들고 이루는 성분은 바로 칼슘과 단백질로서 감태나무는 이런 성분들이 매우 풍족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뼈질환의 특효제인 홍화시보다 더 우수한 치료제이며 다량의 칼슘 성분은 치아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암 환자가 100만 명을 육박한다고 하는데 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감태나무는 이런 항암 효과에도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위암이나 자궁암, 식도암 그리고 폐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태나무에서 암을 막아주는 성분은 카테닌 성분으로 대장암과 폐암세포의 생장에 탁월한 억제효과가 있고 천연 식물성 소재로서 기존 항암제를 대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동맥경화나 중풍, 풍습성 마비,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어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좋으며 감태나무는 특별하게 독성과 부작용이 적어서 누구나 편하게 복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풍에도 효과가 좋아서 언어장애와 가슴과 배가 차가워서 생긴 통증을 낫게 하며 체한 것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감태나무 잔가지나 말린 열매를 즙으로 달여서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서에는 기를 소통시켜 아픈 통증을 멎게 하고 중풍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과 한사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감태나무 실험을 통해서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이 작용해서 노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해준다는 근거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감태나무에는 리모넨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체온을 상승시켜 냉증을 개선시켜주며 부족한 양기를 보강하고 장기간 섭취하면 시력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잎이나 가지를 달여서 드시면 환절기 목감기와 기관지염, 그리고 편도염과 인후염 등에 매우 좋은 효력을 가져다주고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임혈증과 불면증 개선, 그리고 대상포진 등을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감태나무 말린약재는 20-30g을 물 2L 정도 붓고 처음에는 강한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3회씩 아침과 저녁으로 뜨겁게 데워서 식사 전 30분에 복용하시면 되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감태나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평이한 편으로 특별한 독이 없다 보니 남녀 어느 누구나 체질에 잘 맞을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 감태나무의 뛰어난 약효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이 나무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의 병마를 구원해낼 만큼 부족함이 없는 약나무이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